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여기도 컨트롤박스 나옵니다. 요 컨트롤박스는 귀엽죠? 조금 작습니다. 이래 보면 그러나 이렇게 상당히 작죠. 이게 300, 400 정도 되는데 300, 400 짜리입니다. 상당히 작은데 요거는 이제 유동팬 제어 컨트롤박스입니다. 주문하신 분이 이제 온도 제어되게 그 온도 되면 이제 돌고 이제 원격 제어되고 그 유동팬 작동되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EOCR이나 이런 거 작동되면은 이제 부저가 울립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요거는 이제 받으시면은 전원등하고 유동팬등하고 그리고 온도 센서는 여기 있으니까 요건 연장하시고 되고 스마트 플러그는 여기다가 지금 제가 요거 꼽아놨습니다. 요거 참고로 스마트 플러그는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스마트 플러그 같이 안 나가고 요까지는 거 요거는 제 걸 테스트한다고 넣어놓은 겁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10,000원 내외로 사실 수 있으니까 산 거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꼽으시면은 컨트롤 박스를 원격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받으시고 한 다음에 연결하시고 이제 전원 올리면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유동팬 도는지 안 도는지 요거 보시고, 유동팬을 이제 돌리다 보면은 갑자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한번 요거 테스트 한다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소리. 자, 요런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로드라고 있어요. 로드 있는데, 이 로드에다가 맞춰주셔야 돼요. 로드에 보면 유동팬 대수하고 뭐 이런 개수 해가지고,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동팬 쪽에서 이제 과열이 되거나 또는 뭐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EOCR이 작동을 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맞춰주시면 이제 뭐 다 됐습니다. 이거는 심플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가 지금 25도나 는데 얘 온도를 한번 낮춰볼게요.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면 이렇게 유동팬 돌죠. 유동팬 돌고 요거는 다시 올려놓을게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단상용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제가 하는 거는 자 요거는 요런 거 뭐 어플 받으시면은 많아요. 스마트 플러그 사시고 어플 받으시면은 많은데 저는 이제 플랭커 옛날에 쓰던 게 있어가지고 요거까지 테스트를 하거든요. 요렇게 돌리면 요렇게 돕니다. 요렇게. 그래서 만약 유동팬을 뭐 돌거나 멈추고 하면은 여기 뭐 카운터 다운이나 뭐 기능이 많습니다. 이제 반복 제어 기능도 있고 이제 스마트 플러그마다 종류가 이제 기능이 많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요런 연결하시면 요거를 이제 원격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원격 제어 자체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환경 제어나 이런 거를 이제 220으로 하시든지 뭐 해서 릴레이를 바꾸면 되니까 하시면은 스마트 환경 제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연결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단순한 컨트롤 박스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컨트롤 박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이제 더워 가지고 저도 이제 밀린 컨트롤 박스가 거의 다 이제 한 80% 밀어내고 이제 나머지 지금 막바지 좀 밀어내고 있습니다. 또 큰 프로젝터들이 지금 뒤로 이제 3, 4개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약간 안부 인사도 드리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